오늘이 107일 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100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원래 100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시험을 일요일 날 봤기 때문에, 일요일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그 전 1주 전은 7일이잖아요. 7, 2, 14, 7, 3, 21, 7, 4, 28 이렇게 가면은 14주 전이 98일이에요. 98일. 그러니까 그 일요일에서 이틀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이 100일이었는데 이제 시험을 토요일 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틀을 와야 되니까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초순이기 때문에 원래 7월 중순 목요일이 돼야 되거든요. 7월 중순 목요일 날이 10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 안 해도 우리는 직업상 이렇게 이미 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7월 중순의 목요일 날이 100일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이제 경기 변동론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 변동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경기 변동론에서 체크할 내용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어요. 순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시장,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또는 뭐 안정 시장이라는 거 이런 순환 국면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미집 모형.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유형 잡다한 내용들인데요. 경기 유형에는 이제 순환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측정 지표 이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1년에 한 문제. 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분량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해요. 마케팅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마케팅은 그냥 시고간만 하면은 거의 되거든요. 네, 내용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요거 요런 정도는 좀 구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돼요. 원래는. 여기 최근 몇 년간 여기 조금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조금은 더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너무 많이 출제돼서 최근에 이거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면은 강약이 다르니까 그죠? 강약을 달리해서 하면 좀 다르죠. 자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95쪽에 7번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7번에 2번 지문 해설이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장은 안정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안정시장이 아니고 상향시장입니다. 올해는 이거 거의 오류가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 역시나 몇 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상향시장.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수록 좋은데 많이 틀리면 해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해설을 많이 봐야 점점 더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으셔서 다 정리하셨나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90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론에서요.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경기는 부동산 경기는 보통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지역도요. 세종시로 인해서 세종시에서 이렇게 땅값이 들썩들썩한 것이 그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는 상후하회 국면이 순차로 순환하며 이 순환주기 국면과 달리 안정시장이 존재한다. 맞나요? 상향과 하향이 이게 떨어져 있죠. 상향 후퇴 다음에 하향 이렇게 해보. 근데 안정시장은 이거와는 달리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로 건축량, 부동산 가격 변화, 주택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등이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보통 그 건축량은요 동행 지표라 그래요. 동행 지표 건축량은. 다음에 거래량 이것도 동행 지표고요. 가격 변화도 뭐 다 동행 지표인데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 지표라 그래요. 선행. 그러니까 택지 분양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축이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측정 지표인데 거기에 건축량은 동행 지표 중에서도 얘를 이제 공급 지표라 그래요. 거래량은 이것도 동행 지표인데 이거는 수요 지표라 그래요. 보통 이제 분양을 가지고 그냥. 다음에 가격 변동 있죠.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 이렇게. 다 동행 지표는 동행 지표인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공급 지표, 수요 지표, 보조 지표 이렇게.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그 현상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므로 일반 경기의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일반 경기의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안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경기 변동에는 순환 변동뿐만이 아니라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등의 변동이 있다. 맞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 변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순환 변동이어서 조금 전에 2번 지문에서 말하는 상, 후, 하, 회 이게 바로 이 순환 국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뜻만 파악하시면 돼요. 계절 변동은 이렇게 그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고 무작위 변동은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요. 다음에 그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되 그게 5번 지문이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은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질문을 해요. 고민이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5번 지문이 뭔가면은 이제 장기 변동이거든요. 지금 여기 안 적었는데 여기 추세 변동, 장기 변동 안 적었는데 장기 변동도 있단 말이에요. 장기 변동은 중요도는 좀 낮은 거죠. 이게 위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일반 경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순환 계절 무작위 변동. 근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거는 순환 변동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의 순환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순환 변동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주기나 진폭 이런 얘기하죠. 이게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좀 더 길다 그러죠. 이게 좀 생산 소비 활동이 좀 더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가.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순환 변동의 얘기예요. 순환 변동. 순환 변동 말고 장기 변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장기 변동이 이 부동산 경기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천이기를 거쳐서 악화하고 이렇게 이런 시기를 거치는 게 보통 한 60년 정도? 한 60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안팎이에요. 근데 일반 경기에서 장기 변동은 거의 100년에 가까워요. 일반 경기에서 장기 변동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장기 변동이 1920년대에 나타난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출발이 어디? 지금 이런 현상의 출발이 어디예요? 2008년. 2008년 그 저기 뭐죠? 그 유동 세계 금융위기에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저당 유동화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풀었죠. 기업들이 쓰러지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자금을 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재정 능력을 초과해서 많이 푼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그늘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2년, 3년 전에도, 뭐, 스페인 문제, 이탈리아 문제 다 나타났어요. 그때. 그 얘네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휘청휘청 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근데 지금 뒷수습을 하는 과정이군, 지금.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터진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에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게 1920년대 세계공황 이후로 가장 크게 겪는 세계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80년이잖아요. 1920년대부터 2008년이니까. 이거는 그나마 장기 변동에서 조금은 짧은 편이에요. 예전에 그 경제 그 사를 보면 경제사 그 경제사의 그 대공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 거의 100년 가까워요. 그래서 일반 경제의 장기 변동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순환 변동에서는 누가 더 길어요? 부동산 경기가 더 길다고요. 근데 일반 경제에서의 장기 변동은 장기 변동에 있어서는 일반 경기가 더 길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 부동산 경기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그 이번에 5번 질문이죠.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의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 나타나는데 일반 경기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지역적으로 비추어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순환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더 기니까. 자,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3번 문제죠. 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부문별 경기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게 이제, 뭐,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가짐으로 있는 의미예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일부는 침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다 이 소리가 모든 부문이 침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물가는 떨어진 것도 있어요. 전체 평균적으로 가중평균 게 아니에요. 가중평균.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지 어떤 물가는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USB 제가 얼마 전에 USB 16GB 샀거든요. 근데 그게 25,000원이에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4GB 4만원 3-4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16GB를 25,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재화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도 대부분의 업종은 안 좋아. 근데 어느 한 업종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경기는 안 좋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 정책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경제의 장기적 성장 또는 하락에 의한 경기 변동을 추세적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추세적 변동으로부터 이탈해 나타나는 상승과 하락에 의한 변동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장기적인 추세는 결국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가 뚝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이동평균. 이동평균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순환 변동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장기적 그 추세 변동, 장기적 추세 변동으로부터 이탈하에 나타나는 상승하락, 여기 순환 변동이고요. 그다음에 1년을 단위로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계절적 변동.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요거는 그렇고요.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부동산 경기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경기 변동의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부동산 경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성 기간이 짧아서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대략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타성 기간이 길어서 2배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의 장기가 소요되는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 경기보다 낮은 정점과 높은 저점을 가지므로,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죠.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이렇게 진폭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기의 진폭이 부동산 경기 진폭이 일반 경기 진폭에 비해 더 크다. 그 두 번째 줄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역행 또는 독립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행하는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군데가 틀렸어요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3번 질문은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는 후순환적이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후순환적이다. 이 소리는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일반 경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난 후에 뒤따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는 것이 주식 경기라 그래요. 보통 주식은 지금 보세요. 주식 경기 지금 막 정보만 나타나면 바로 반영이 돼버리죠. 이게 실물에 영향을 미치려면 조금 더 흘러가야 되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에서는 저런 뭐 중국도 어제 막 폭락했잖아요. 중국도 폭락하고 저기 지금 유럽도 저 모양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크게 미치지는 않더라도 영향은 있지 않느냐. 근데 아직은 실물 경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실물 경제. 이런 이제 주가 이런 금융 쪽에서 먼저 변하고 나중에 실물 그게 이제 일반 경기가 변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4번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하여 후순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경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만 부동산 경기도 좋아진다는 시사점을 제기한다. 어렵죠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틀렸어요. 일단 틀렸고요. 타성 기간으로 인하여 일반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는 하향 시장이 지속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반 경기는 쉽게 비교적 꺾여 올라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쭉 빠졌다가 뒤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성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회복으로 이렇게 꺾이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쭉 관성작용 때문에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데 4번은 뭔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 하면 여러분들 왜 그 경기 부양책이네 뭐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경기 부양책. 그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 예. 공통적으로 해왔던 게 이게 뭔가 하면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잖아요. 그럼 살린다는 게 뭐예요? 건축 활동 뭐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활발해지면은 그 건축 자재 산업들이 건축업은 당연히 활발해지는 거고 건축업뿐만이 아니라 뭐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건축 자재 산업이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을 하려면 자재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고용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에서 전국에 있는 이런 건축 자재 산업 관련 업종이 예, 살아나면은 거기에 직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예,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 돈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돈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재화에 또 소비가 늘어나요. 이 일반 소비재 소비재 상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소비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동 건다고 생각합니다. 시동. 부동산 경기 쪽에서 시동을 딱 틀어주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파급 효과를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업종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럴 때는 뭐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앞서 나가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반드시 예, 이 일반 경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자, 됐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7번 보십시오. 지금 중요도가 원래는 조금 더 높은 게 이런 그 5번이나 6번 같은 이런 그 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조금 더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7번은 예, 몇 년 조금 나왔어요. 지금 순환 국면 7, 8, 9는 다 순환 국면에 대한 거죠. 이거는 좀 최근에 좀 출제가 된 편이고요. 예, 그중에 이제 7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 경기에 비해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진폭이 작다. 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회복 국면은 긴데 후퇴 국면은 빠르다. 예, 천천히 이렇게 예, 보통 이게 또 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빨리 예, 죽을 때는 빨리 죽고 살아날 때는 서서히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고요. 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진폭이 크다죠. 틀렸고요.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게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향시장, 상향.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상향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집가 상승이 계속되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다음에 4번 후퇴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 그죠? 후퇴 상태에서는 드디어 이런 예,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합이 뭐예요? 보합. 예, 이게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상태를 보합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균형이라 그러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는 균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균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에 가까운 그 현실의 개념이 바로 보합 개념이에요. 보합. 예, 그러니까 거의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4번이 지금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가 아니고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가격 상승하는 것만 놓고 예,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실물 생산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네요. 제가 그 중고자동차 거래가 되는 거는 GDP 계산에 GMP 계산, GDP 계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중고자동차 그 거래 매매 금액, 거래 금액 이거는 GMP 생산, GDP 생산에 포함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요. 그해 새로 생산된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주택거래 하잖아요. 주택거래, 주택거래에서도 중고주택 거래 대금 있죠. 중고주택 거래 대금 있잖아요. 이미 이제 분양받아 살다가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이거는 포함 안 돼요.
GMP 계산에 포함 안 된다고요. 어떤 거만 포함돼요? 신규 분양. 신규 분양하는 것만 포함시켜요. 새로 지었는 것만 포함시킨다고요. 그래서 GMP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물 생산이 반드시 더 늘어나야만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는 포함시켜요?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 수수료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원래 한 거잖아요. 그 중개 서비스는 원래 했잖아. 중개 서비스는 원래 했으니까 그건 포함시킨다고. 근데 그 매매 대금, 대금은 원래 포함시키는 거 아니라고. 뭔지 아시겠죠? 예, 중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그만큼은 GMP에 포함되지만 그 매각 대금, 중고 자동차 가격만큼은 그런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실물 생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자, 됐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안정시장 이것만 좀 독특하니까 보겠습니다. 9번.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안정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하락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이다.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합니다. 안정시장은 그런 겁니다. 이게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가볍게 내려가는 건 아니죠. 틀렸고요. 다음에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다. 어떤 부동산이 불황에 강한 부동산인가요? 4번에 나오고 있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속하고요. 다음에 3번에 안정시장은 순환주기의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할 수 있죠. 네.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산시장입니다. 일반 경기에서는 안정시장 이런 말 없습니다. 다음에 10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겠네요. 이건 뭐 선행, 후행 이런 거는. 자,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요. 거미집 모형은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이거는 원래는 농산물 시장 변동, 가격 변동. 농축산물이죠, 농축산물. 여기에서 이제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주기적인 변동이죠. 어떤 해는 생산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했다가, 어떤 해는 생산이 줄어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 이렇게 어떤 해에 생산량이 요만큼이면 그 해는 공급곡선이 요렇다 그랬죠. 그 해에는 공급곡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산된 양을 그 해는 못 바꾸죠. 이미 봄에 파종시기 때 놓쳐버리면은 생산량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서 첫해는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 다음 연도에는 생산량을 늘리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이런 공급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곡선의 수요는 이거죠.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럼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가격이 되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첫해 가격 폭등했다가 두 번째 폭락했다가. 폭락하니까 생산량을 줄이죠. 생산량을 줄이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생산하고, 더 생산하니까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게 거미집 모형이죠. 자, 이게 기본 가정이 뭐예요? 기본 가정.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죠? 지금 연도 가격에 의존한다. 공급은 전기 가격입니다. 전년도 가격이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에요. 특히 요 공급. 이게 이제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항상 전년도니까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연도에 이 공급량은 뭐 보고 결정했어요? 첫 번째 연도 작년 가격 보기 결정했죠. 그래서 가격이 높았다고 많이 경작을 했더니 가격이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져서 경작을 안 했죠. 안 했더니 또 올라갔죠.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많이 경작해.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난 연도에 많이 경작했다가 손해 봤잖아요.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합리적 인간 얘기했죠. 이러면 합리적 인간이에요? 이러면 합리적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 문제점이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이론의 문제점. 예, 그래서 그 루카스라는 경제학자가 그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합리적 기대 이론.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완벽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작년에 가격이 좋았다고 올해도 좋을 수는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종을 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뭐 종묘상에 전화해서 올해 씨앗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거 종묘상에 물을 본다든가, 그죠? 이렇게 뭐 전화며 통화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원래 어느 정도 뭐가 나갔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루카스라는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1995년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한국에도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루카스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부인도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인데 그 다른 분야의 교수예요. 다른 분야의 교수인데 그 이혼을 할 때 걔네들은 재산 같은 거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할 때 그 조건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너 앞으로 분명히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건데 그 받으면은 상금도 100만 불 받을 거 아니냐, 그것도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 너 논문 쓸 때 내가 밥 해먹이고 옆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반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그 남편이 이혼은 할지언정 능력은 알아본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진짜로 받았잖아요. 100만 불 받았잖아요. 50만 불 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합리적 기대의 소유자죠. 그 와이프가. 예, 합리적 기대 이론에 가장 합리적 기대를 하는 이 와이프가. 예, 그 합리적 기대. 예. 아무튼 이거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합리적 기대는 아니라는 단점은 있는데 뭐는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것. 그런 장점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기본 가정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폐쇄 경제를 가장, 폐쇄. 폐쇄 경제. 수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을 때 수출이 가능하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외국에. 그러면은 남아도는 일은 없거든요. 또 부족하면은 수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폐쇄 경제가 어디서 또 한 번 더 나오는가 하면은 티네네 고립국 이론에서 나와요. 생산된 농산물을 딴 데로 안 팔고 여기만 갖다 파는 거. 여기도 고립국 이론도 무슨 경제요? 폐쇄 경제. 됐나요? 예. 그리고 그에 생산된 농산물은 그에 다 소비된다. 뭐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12번을 좀 볼까요? 12번. 예,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맞죠?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딱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그렇죠?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변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 있고요.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죠. 안정적 수렴형.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프 그렸죠. 요거는 수렴형이죠. 지금 요 그래프는 수렴형인데 요거는 수탄이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인데 결국 이거란 얘기예요. 공탄. 얘가 수탄수. 이쪽이 더 크면 공탄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근데 요거를
탄력성으로 얘기할 때와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가 다르죠. 이게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하면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작아야 돼요.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이게 더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울기 절대값은 더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렴형, 발산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수렴형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고요. 대신 똑같을 때는 뭐예요? 순환형이죠. 똑같을 때는 순환형.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미줌 모형의 안정조건 수렴형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야죠.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에 거미줌 모형의 안정조건은 수요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 나타나요. 이게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자 넘어가시면은 그 16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온 형태인데 16번의 숫자로는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하고 있죠. A가 지금 탄력성으로 얘기할 때는 수탄이 더 커야 수렴이죠. A가 수탄이 더 크죠. B는 공탄이 더 크죠. 그러니까 A는 수탄수, B는 공탄발 이렇게 되죠. 수렴형, 발산형. 그래서 1번이 정답인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20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주에는 분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은 나중에 시간을 좀 더 해서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시간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